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입니다. 몸에 새길 때는 멋져 보였었던 문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신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신 제거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거나 집에서 셀프로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문의하시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왜 꼭 피부과에서 문신 제거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주변에 문신 제거를 하는 샵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는 문신 제거는 일단 불법입니다. 저렴한 비용만을 고려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무허가 샵에서 문신 제거를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술자가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장비나 소재가 적절치가 않아서 이로 인해서 문신 제거 과정에서 피부에 과도한 손상이나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적절한 위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여성분의 사례로 반영구 시술 샵에서 문신 제거를 받고 난 후에 심질성 이도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피부과 소독 화상 처치 또 흉터 제거 레이저를 시술을 받게 되었지만 본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것을 알고도 직접 방문해서 제거 시술을 선택한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이나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서 문신 제거 따로 흉터 제거 치료 따로 비용은 2배 이상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검증된 레이저로 피부과 전문의에게 문신 제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 셀프로 문신 제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쇼핑몰 사이트에 검색하면 일명 피코레이저라고 하는 문신 제거 기기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대로 판매되고 있고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장비를 이용해서 집에서 제거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피코레이저 장비 가격은 한 대에 1억에서 2억 정도로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쇼핑몰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이런 피코레이저가 피부과에 사용하는 하는 레이저와 같은 선택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그 같은 출력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문신 제거의 원리는 진피층에 주입된 색소 입자를 레이저에 의해서 파괴시켜서 작게 잘라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잘게 부서진 입자들은 이 세포를 따라서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고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피부에 남아있는 색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색소를 주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잘게 쪼개려면 강한 파괴력과 선택성을 가진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신 제거에 효과적인 레이저로 알려져 있는 피코레이저는 기존 레이저보다 1000배 이상 빠르게 순식간에 높은 에너지로 조사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고 정밀하게 잉크 입자만 선택적으로 쪼갤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계는 색소에만 반응해서 효과를 제대로 내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단순히 문신 부위에 상처를 내서 흩어서 흐릿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주변 조직에 심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해서 셀프로 문신 제거를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상태를 지키기 위한다면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피부과에서 문신 제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를 피부과에서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정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